작년에 구입한 기프트기가 있음으로써 사바리에 올라가서 하는 위험성도 줄일 수 있고요. 또 안전하고 더 높게 올라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. 자, 여보세요. 엄청나죠? 아, 네. 보입니까? 네. 이게 하나, 둘, 세 개 달렸잖아요. 네. 100g에서 한 150g 정도 된다 생각해보세요. 이래 된다고. 아쉬워서 요거는 남겨놔 봅니다만은, 이런 거는 안 됩니다. 이미 도태됐어요. 보세요. 자, 이런 거 아예 안 됩니다. 자, 네 개 달렸죠? 네. 하나만 이래 살아남아야 볼 수 있고. 이런 거는, 자, 보세요. 이미 낙오병입니다. 안 됩니다. 예. 자, 보세요. 대부분 정상적인 거는 이렇게 큰데, 요렇게 해가지고, 이미 낙오 도태됐습니다. 예. 이것도 안 되겠습니다. 너무. 예. 그래서, 이렇게 하고, 이렇게 따주고, 또 세 개 달렸잖아요. 네. 여기 제 인물이 제일 좋거든요. 예? 인물이 제일 좋습니다, 그게. 자, 그렇죠? 여기도, 여보세요. 하나도 안 됩니다, 이런 것들은. 영양분만 뺏어가지, 나중에 수확할 때 돼가지고 과일로서 인정 못 받습니다. 예? 예, 인정 못 받아요. 적게 달린데도 굵지 않아요. 네. 자, 여기 보세요. 네. 좀 많이, 그래도, 좀 달렸잖아요. 이거 다 못 씁니다, 이거. 네. 네? 자, 여섯 개 중에 한 개만 달렸습니다. 다른 데 좀 달리지, 안 달린 데, 그지? 그렇지. 여기 보세요. 벌써 여기 상처가 있고 있죠, 여기. 네. 여, 보입니까? 안 보여요. 여기, 여기 나무 가지야. 네. 여기 보세요. 벌써 상처를 이렇게 입고 있어요. 아, 네. 이렇게. 부딪혀가지고? 그렇지. 더 굵어, 눌리면 누릴수록 여기에 있는다고. 예. 요, 단가지, 요, 한 개만 남아야 되지. 하나, 둘, 셋, 네 개가 달렸잖아요. 어이구, 예. 자, 요거 없애주고. 네. 그래서 요거는, 요쪽 옆에, 하니까. 안전하니까. 요거는 두 개, 요거는 요쪽으로 크고, 요거는 네. 이쪽으로 크니까. 네. 요거는 크면은 요게 조금 요게 낑길 수 있거든요, 요렇게. 예, 예. 그, 요 두 개는, 요거는 요쪽 방향이고, 요거는 요쪽 방향이니까, 요런 식으로 두 개를 남겨놓겠습니다. 아, 네. 자, 이거는 이미 나고. 나고자. 자, 여기 보세요. 네. 이렇게. 자, 요까지 하나, 둘, 세 개가 달렸잖아요. 네네. 요거 뭐 20cm까지 세 명이서 나나면 안 되니까. 네, 둘이서만. 둘이만 먹게. 자, 여기도 보세요. 하나 두 개 달려 있는데 여기까지 하면 나중에 이게 만약에 130g, 150g 되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비 맞으면 비 왔을 때 흠뻑 젖으면은 부러질 수 있어요. 네. 아이고, 이런 거는, 아깝습니다, 따르기가. 아깝네, 아까워요. 가운데. 가운데부터. 그래서 두 개 붙었으니까 어쩔 수 네. 없이 정리를 했습니다. 사다리 올라왔으니까 이제 리프트기 또 타는 재미가 있어야 되겠죠. 보세요. 네. 자, 보세요. 뷰, 내려갑니다. 자. 자, 갑니다. 자, 보세요. 보입니까? 네. 이렇게 합니다. 네. 자, 이 가지는. 자르라고? 자, 또. 두 개 정도. 두 개 잘라도 되겠다. 치게 합니다. 끈나무도 잘라버려. 이거 하나 달리지만은. 이것도? 와, 또 햇빛 잘 들어오겠다.
아이고, 하나도 안 들렸어요? 예. 하늘 직선으로 올라가는데. 요거 보세요, 요거. 이것도 하나 달렸지만은, 옆에 지가 우산처럼. 자, 여기 보세요. 따려주고, 이렇게 따려줍니다. 요 하나 달렸지만은, 요거, 요런 거는, 보세요. 작으면 안 됩니다, 이런 거. 저 위에도 큰 거 하나 있네. 하늘로 향하는 거. 그거 잘라주면 안 돼? 그 자두가 달렸는가? 요 두 개 달렸습니다. 아쉬운 대로 두 개 달려서 나눴습니다. 잠깐만. 네. 컷 해야 되는데. 두 개 달려서 나눴어요. 사다리보다는 이게 그래도 안전하죠? 네. 사다리 들고 다니는 것보다 이거 타고 다니는 게 재미도 있고 좋습니다. 재미도 있고. 자, 아따, 아이고. 요 보세요, 요렇게. 요 똘망똘망 요 보세요. 완전히 탁, 요, 어? 안 큰다고 끝까지 요 똘망똘망 합니다. 보세요. 요 비교가 되죠, 크기가. 예. 요거는 뭐, 90에서 100 정도밖에 안 클 것 같습니다, 보니까. 내려갑니다. 저기, 이를 타고 다니면서, 보문사 자두나무로, 적과, 적심, 신초관리 하는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. 이상 자두한샘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